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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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분이기 때문에 어. 화이팅! 오, 화이팅! 어, 야. 우리도 원일이한테 화이팅 해줘야 됩니다. 원일아, 알아서 해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다듬고 있고요. 아, 이원 셰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이원 님이 저거 다듬는 데만 30분 걸리겠는데? 아하. 이거 어떤 요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저는 네. 남미로 갈 겁니다. 그 남미식 튀김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한결구는 어떤 요리인지 여쭤봐도 됩니까? 콘치즈를 싼 만두입니다. 어? 비슷하네요? 아, 비슷한데요? 오,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, 결이 비슷한데요? 만두? 메뉴가 겹치면은 원희 셰프님이 타흔이 잘하시죠. 그러니까 좀 불안했어요. 콘치즈를 싼 만두라고? 설명만 들어서는 한결 셰프니까 먹고 싶어요. 콘치즈를 싼 만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무조건 맛있죠. 너무 능숙능숙한데. 형 온도 안 재도 돼? 자, 20분 때가 지났고요. 벌써 이제 19분이 됐습니다. 한식 냄새 올라오세요? 대단합니다. 만두피인가요? 네. 아, 저 만두피. 아, 네. 아유. 아, 저걸 이렇게 튀기나? 그런가 봐요. 세상에 비주얼이 지금. 아. 야, 이거 큰일 나는데요. 이거 맛있겠다. 치즈 이렇게 쑥 누르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오, 이거 강력한가요? 비주얼이 좀 강하긴 해요, 셰프님. 아, 비주얼이 좀 강하긴 해요? 치즈 늘어나는 게 좀 세네요. 사실 이원희 셰프님 요리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맛이고요. 한결 셰프님 맛은 아는 맛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는 맛이 더 무서운 거예요, 사실은.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? 계속 음식하는 내내 신경 쓰였어요. 콘치즈를 이겨야 돼! 콘치즈를 이겨야 돼! 한숨만 안 쓰시죠? 2라운드에서요. 아, 한결군 한숨 쉬었어요. 한숨 쉬었어요. 아직 시간 있습니다. 뭐가 문제예요? 기름이 온도가 안 올라요. 야, 만두가 들어갑니다, 여기도. 딱 세 개만 한결. 이제 2분 10여 초 남았습니다. 한결 끝났어? 아, 끝났나요? 거의 끝났어요. 거의 끝났습니다. 쌀쌀을 만들죠. 지금 한결이 형은 끝났어요. 아, 한결 셰프 끝났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아, 약간 두 분 형제 같은데요? 귀여워. 수고하셨습니다. 우와. 그러고 보니까 요리가 진짜 비슷하게 나왔네. 저는 빵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튀겨서 남미의 엠파나다를 연상하면서 만들었고요. 거기에다가 같이 곁들인 살사 소스도 옥수수 알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씹을 때 옥수수 알이 터지는 느낌을 최대한 살렸습니다. 옥수수와 땅콩 분태와 파프리카로 식감을 살리고 팝콘 샐러드를 얹은 콘치즈 만두입니다. 잘 드셔. 뜯어 먹겠습니다. 표현을 해주세요. 아니요, 콘치즈의 담백한 맛을 굉장히 잘 살리고. 왜 그동안 여기다 이걸 넣어서 먹을 생각을 못했는지. 굉장히 그 만두 가게에서는 획기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 정도로. 나중에 한결 만두 나오는 건가요? 한결 만두. 결이 똑같은 한결 만두 해가지고.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네. 너무 신기해요. 볼 때는 이런 맛이 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. 저도 막 되게 튀김 같은 맛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엄청 담백하고 쫄깃하고 고소한데 또 단맛이 나고.
이거는 뭐 야채 따로 먹습니까? 아니면 그냥 같이? 같이 드셔도 되고 같이. 따로 드셔도 되고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정하게. 여기 찍어서 먹어야지. 드시고 살사 소스를 딱 곁들이시면 입안이 싹 하고 헹궈집니다. 근데 인간적으로 네. 너무 맛있긴 하네요. 제가 뭐 너무 고소하고 되게 담백하고 아 그냥 만세. 제가 볼 때는 요 싸움은 그거예요. 한결 셰프 거는 너무 잘 아는 맛이에요. 근데 이걸 약간 응용만 꺾은 거거든요. 만두 속 안에 내가 아는 그 콘치즈의 맛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했거든요. 이렇게도 먹을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아는 맛과 새로운 맛의 차이입니다. 과연 우리가 뭘 누르게 될지 결국은 2라운드에 우승자는 누굽니까? 이원희 셰프입니다. 아, 한결아 미안해.